자, 화신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화신의 대안주 전기차 보급 확대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 전기차와 연관되는 종목은 결국에는 PHA를 한번 대안주로 생각해보자. 전기차 관련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괴를 하나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화신과 같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큰 종목 중에 LG전자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PHA, LG전자, 화신에 대한 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PHA,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로 엮어보자.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들은 어쨌든 계속 나올 테니까 화신 말고 다른 전기차 관련 종목들, PHA를 김미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죠? 네, 발음하기 힘드시죠? 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PHA보다 예전에 평화전공 하면은 발음하시기가 더 쉬울 텐데 네네. 그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이름을 어렵게 바꿨군요. 그냥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이 회사 하는 거 예전부터 평화산업은 이제 자동차 문외 강자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도어 시스템 관련돼서 요즘 보면은 자동차 문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가까이 가면 스르륵 하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신기해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제 옆으로 이게 미닫는 이런 쪽으로 나오죠. 이런 쪽이 이제 자동화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 현대 기아차나 GM에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과 함께 최근에 보면은 또 유럽의 상용 전기차 그리고 또 미국의 전기 트럭 업체 쪽으로 수주가 늘어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실적에 잡히면서 앞으로의 전기차 쪽에도 적용해 나가는구나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변했습니다. 그런 쪽에 실적 흐름들 이어가면서 올해 매출액이 한 11%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40% 늘어나면서 340억대까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작년에 워낙 못해서 그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안착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PR 7배, PBR 0.4배 수준 정도의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싸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가 여전히 안정적인 실적까지 이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변화를 좀 더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거 이제 평화전공이었던 PHA입니다. 평화전공이었던 PHA. 과연 이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또 함께 엮이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기대감을 조금 표출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PHA. 나현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 종목 좀 보셨나요? 네, PHA 같은 경우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신하고 비슷하게 네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인 부분이 맞고요. 네. 그리고 지금 주가로서도 선반영된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PHA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윤지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LG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뭐 전장 부품과 연관되어 있죠. LG전자도 이제 뭐 마그나 이슈 때문에 마그나와 이 조인트 벤처 때문에 거의 이제 전장 부품의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어제 LG전자가 시세가 꽤 나왔는데 나윤지 대표님 여전히 LG전자 좋다고 보세요? 예, 지금 가격 정도 선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제도 외국인 매수 뭐 전체 종목 중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7월 달로 예정돼 있는 LG 마그나 합작법인 출범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도 좀 상당히 양호하게 바뀐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어제 특히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IT 업종 중심으로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조금 많이 빠진 자금들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전장 부품을 제외하고 뭐 가전 사업부만 봐서도 지금 뭐 PR 9배 정도 수준이니까 뭐 전장 부품의 성장 가능성은 아예 지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그리고 모터를 포함해서 지금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장 부품의 경쟁력이 있어서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쪽 분야에서 이제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전자도 어제 시세가 꽤 나왔습니다. 어제도 한 4% 정도 상승했죠. LG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 그리고 7월 이제 다음 달에 LG전자가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김미수 대표님은 LG전자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좋죠.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지금까지 아직까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가 이걸 어느 쪽으로 전환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확실하게 아직 파악을 좀 못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만큼 조금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데 네. 일단 LG전자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분기 실적이 상고하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즉 스마트폰 쪽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변화가 그래도 꾸준하다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 LG전자의 재평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와 함께 전장 부품에 대한 흐름들 확실하게, 특히 이제 애플카 가나요? 네, 이쪽에 대한 물음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마그나와 함께 이어갈 앞으로 LG전자의 여러 가지 전장 부품의 능력은 좀 더 평가를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전자가 뭐 올해 초만 해도 애플카와 한번 엮이면서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뭐 그 뒤로 좀 잠잠하다가 이제는 다시 뭐 애플과 뭐 엮이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전장 부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것 때문에 LG전자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에서는 여전히 뭐 전장 부품에 대한 이런 밸류는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LG전자 어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더 올라가면서 쭉쭉 시세 낼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로에 대한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렇게 전기차 전장 부품 그리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PHA 그리고 LG전자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그럼 가격 전략 확인해봐야 되겠죠? PHA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김민수 대표님이 먼저 주실까요? 네,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통화전공이 전 더 잘 붙네요. 네, PHA 같은 경우 일단 시세가 한번 약간 나오다가 좀 정체가 된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 12,500원대 밑에서 눌림목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이제 막 직전 고점대를 안착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저항대까지 이어진다라고 되면 15,000원, 16,000원대 부분까지는 열어놓으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000원대 정도로 보시면서 장기 또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 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PHA의 가격 전략 김민수 대표님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12,500원 아래로 조금 늘릴 때 들어가자.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나현진 대표님이 LG전자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LG전자가 한 두 달 정도를 뭐 15만 원 정도 전후에서 16만 원 사이까지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어제 좀 수급이 좀 더 좋아지면서 이제 16만 원을 넘어섰는데 뭐 16만 5천 원 정도 이하선 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가격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를 해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손절선은 그 14만 4천 원이 5월 13일 날 갔었는데 뭐 그 정도 선을 만약에 깬다면 네. 그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손절선은 잡지만 일단은 뭐 현 시점에서도 오늘 시가 정도 부근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의 가격 전략. 오늘 뭐 시가에서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LG전자 수급이 계속 붙어줄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 화신에 대한주로 PHA와 LG전자 두 종목 소개해 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또 최고치 기록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이 좋았으니까 저희도 그렇겠죠. 3,300 네. 갈까요? 삼성전자만 힘내주면 가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어제 분위기 보면은 약간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는 약간 느낌이 들다 보니까 조금의. 예, 아마 오늘은 가능하지 않을까로 생각되고 있는데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이 확정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근데 좀 의아한 거는 달러화가 약세로 안 갑니다. 여전히 강세입니다. 이게 약간 또 지켜봐야 될 거고
규모는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다가 전기차 쪽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10분의 1로 좀 축소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모멘텀은 많이 줄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냥 오늘은 딱 두산 박해지겠죠. 그와 함께 이어지는 네.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한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텐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삼성전자 힘내면 종목 장세와 함께 더 지수도 움직이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에다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나윤진 대표님은요? 네, 외국인 수급이 어제부터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보면 종목에 투자를 한다기보다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 지수를 끌어올릴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뭐 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하고 IT 업종으로 매수세가 몰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까지 더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세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 더 들어오면서 지수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또 시장에 대한 전망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